혜재야. 할머니, 죄송해요. 너 어쩌자고 그런 거야? 죄송해요. 이 할미 세상 뜨는 거 보고 싶어? 내가 너를 얼마나 애지중지 길렀는데 그런 무서운 짓을 했어. 처음부터 그러려던 거 아니었어요. 하다 보니 일이 커져 있어서 저도 무서웠어요. 지금 그런 변명이 이해가 되는 소리야? 내가 서원장한테 그 말 듣고 너한테 가는 동안 얼마나 빌었는 줄 알아? 제발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. 희재 입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그 말을 듣게 해달라고 수도 없이 빌었어. 그런데 서원장하고 둘이 짜고 그런 끔찍한 일을. 너 일어나. 나하고 경찰서 가자. 할머니. 아니야. 내가 너를 그냥 놔둘 수 없어. 더 이상 망가지게 놔둘 수 없어. 그러니까 가서 죄값 치르자. 그래야 너나 나나 하늘을 제대로 보고 살 수 있어. 저 그렇게 못해요. 내가 너를 잘못 길렀어. 네가 작은 잘못을 했을 때 너를 덮어줄 게 아니라 너를 매로 다스렸어야 했는데 오냐 내가 너가 너무 안쓰러워서 내가 매로 안 드시리고 여기까지 온 거야. 희재야, 너 착한 애였잖아. 가서 벌 받고 다시 옛날처럼 내 착한 손녀딸로 돌아가자. 저 그렇게 못해요. 저 억울해서 그렇게 못해요. 제 인생 이만큼 진탕으로 구른 것도 충분한데 제가 왜요? 왜 저만 늘 불행하고 왜 저만 늘 다 잃어야 해요? 저한테 남은 게 뭔데요? 할머니밖에 없는데 할머니마저 이렇지만 저 어떡하라고요? 정말 너무하세요. 희재야! 대체 일을 어떡하면 저...